주 한번 추가하시네. 갑자기 조신하게. 인사를 계속 하시네. 아, 진짜. 아, 나 테이블 때문에 미치겠네. 응? 테이블 좀 되게 다채로운 사이즈로 살 수 있는 사이트 아시는 거 없습니까, 혹시? 테이블? 테이블. 무슨 테이블? 보드게임 테이블이 필요한데. 아, 보드게임? 아, 이게 가로 짧은 쪽이 1000이 돼야 되는데, 1m가. 아니면 한 900이나. 대부분 이제 일반 테이블은 800이 맥시멈이더라고요, 다. 긴 쪽은. 그거 제작해주는 데 많아. 제작하는 게 오히려 싸. 에? 싸진 않잖아. 아니야, 제작하는 데가 싸. 아, 그래요? 어. 어떻게 제작. 근데, 이제 디자인이 막 그, 진짜 보드게임 하는 그 막 아, 약간 그거, 클래식한 막. 그거는 나중에 이사가서 엄청 좋은 데가 그런 업체는 아예 아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네이버 테이블처럼 그냥 완전 그냥 영업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 디자인 없고 딱 테이블만 있으면 돼서, 그 사이즈로 딱 뽑는 게 그렇게 안 비싸려나? 그냥 합판하고 아래 철제 그냥 그것만 다리만 있으면 되는데, 다리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야? 아, 뭐 서서 하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좌식인지. 아, 좌식은 못해요, 허리 아파서. 의자는 다 있는데 테이블만 맞추면 되는데. 일단 바닥부터 파.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일본식 일식집처럼. 카메라 도니까 또 바로 또 이상한 얘기 하시네, 이 형님. 근데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집에다 놔두겠다는 거야? 집에 있어. 방에 하나 방이 아니고 보드게임 방이 있어. 보드게임 방을 해서 사람들 초대하려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한 몇 년 됐어요, 저는. 되게 싫어하게, 너무 싫어하겠다. 와이프가 같이 팀원인데? 아, 그래? 왜 우리 와이프 욕해요? 결혼식도 안 와갖고 얼굴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 아니야, 그 MBN에서 봤기 때문에 얼굴. 하기사, 노래하시는 거 봤기 때문에. 하기사 TV에 나온 몸이라. 아, 왜 이렇게 힘드냐. 미치겠네. 다리 이렇게 시원히 지질 않네. 지구는 망했어. 아, 그날 볼링까지 쳤어요? 네. 와우.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은 또 뒤에 또 들어가고 막 그런. 아니, 볼링이 끝이야. 볼링이 마무리로. 볼링이 3차였어요. 아, 진짜로? 네. 다들 신세대네, 볼링까지 치고. 그러니까 술만 먹고 그런 회식. 작가님 티가 뭐야? 영민은 아예요? 와, 씨. 얼핏 보고 잘 모르겠어. 아니, 다 바로 알지 뭘 몰라요, 이걸. 그냥 아니, 근데 이렇게 가능한 건 줄 알았는데. 어, 멋있다. 이건 또 어디서 제작했대? 와, 가운데 윤은혜 님인 줄 알았네. 이제 보시고 갈까요? 진짜 유명한 분들이 오셨구만. 아유, 또 애국가 틀어야지. 애국가 좀 봉해. 어? 라이브? 부산이 랩으로 되나? 막 자꾸 랩국가를 왜 랩으로 해요? 아니, 뭐 가능하잖아. 오늘 슬로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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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신데. 진짜 유명한 분들이 오셨네. 야, 앉으십시오. 국가 영웅들이. 예, 네, 세상에. 라디오까지. 아, 여기 어떻게 배성지 라디오에. 야. 아유,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바쁘실 텐데 요새 두 분. 귀한 분들이 이렇게. 아니, 그 섭외를 혹시 작가님이 아니면 성재형이 좀 이렇게 섭외를 직접 하셨어요? 아니, 아니, 연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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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을 보내드려야 돼요. 이분들은 국가 영웅이기 때문에. 아하, 네. 그렇구만. 공문을 이제 SBS 직인 찍어가지고 이렇게 섭외 요청이 아니라. 그래도 성재형이 있으니까 좀 어떤 입김이나 어? 배성재 씨가? 이러면서 약간 혹했다거나. 혹시 여기 올려드려도 누군지도 모르실 텐데. 제가 유도를 준 게 아니어가지고 이번에. 아, 그렇구나. 아이언함이구만. 도쿄올림픽까지는 제가 유도를 중계했는데. 아. 이번에 제가. 와, 근데 어떻게 섭외를 하신 거야 도대체. 대단한데? 너무 진짜 대박인데? 가끔 내 가끔 이렇게 내 놀라운 분들이 좀 나오시거든요. 다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두 분이에요, 사실. 제일 편하게 말을 해요. 너무 놀라워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자리를. 등에 땀이 계속 나요. 몸이 안 좋나?
몸이 안 좋아, 안 좋아. 너무 신기해서 저도 이제 아니까 올림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신기한 마음에 부담은 안 가셔도 돼요. 네. 한번 혹시 뭐 지금 뭐 업어치고 싶으시면 업어치셔도 돼요. 네. 애가 있어서. 예. 조르기 누르기 다 하셔도 돼요. 아니야, 아니, 저 죽을 순 없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댓글에게 보시면은 김하연수 여기 보셔야 됩니다. 네. 뭐 녹살 조르기 가자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 대화 듣고서 나오는 거라. 선생님 많이 긴장하셨네. 아 유재석 선생님 보고 오셨는데 뭐 저희 보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예. 진짜 하실 필요 없지. 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성함 한 번씩. 김하연입니다. 네. 아민입니다. 네. 네. 하고 싶어. 이렇게 보시다가 뭐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면 읽으셔도 돼요. 네. 네. 한번 가까이 드릴게요. 네. 배성재입니다. 응? 배성재입니다가 이렇게 웃기지. 배성재입니다. 배성재입니다. 배성재 돼지야도 있네요. 이게 뭐 그냥 뜬금없는 댓글들이 좀 많아서. 네. 저런 거는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 글들이니까. 배성재 코 꼬집어주세요. 난 저런 게 좋아. 코가 그냥 빠지겠네요. 난 저런 게 좋아. 다짜고짜 배성재 코 꼬집어주세요. 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시작하실 때 멘트 있습니다. 멘트 하나씩 있어요. 요즘 근데 뭐 이렇게 훈련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요즘은 그냥 휴식 시간이신가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아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만. 이번 주? 아, 네. 다음 주부터 소집해서 다시? 아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체전이 있어가지고. 아 정체전 모드로 바꿨구나. 각자 팀에서. 아 쉬어야 되는데 귀한 분들을 또. 그러니까 이 쉬는 이 귀한 쉬는 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들리는 게 맞는 아 지금 안 들리죠? 얘기를 아예 안 듣고 계시네. 얘기를 아예 안 듣고 계시나. 예 아직은 안 나옵니다. 예. 안 하시는 줄 알았어. 그만 물어봐요.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 갑니다. 오. 이제 나와요. 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푸대접 받을 때 예능감이 올라오는 헐랭이 래퍼 넉살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써있어서 읽었는데 헐랭이는 뭐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뭐가요? 뭐 푸대접 받는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아, 좋아하진 않지만 웃기긴 하죠. 그거야 저 빼고 다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예. 그 공리주의 아닙니까? 뭐 무슨 주의? 공리주의. 한 명 희생을 해가지고 모두가 즐거우면 되지 않을까. 아니 나는 그 왜 공에 안 낍니까? 아니 근데 이제 네. 회식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냥 무단 불참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뭐 리드멘트를 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헐랭이 네.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아니 안 간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뭐 공리주의고 뭐고 뭐 간다고 몇 달 3주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야 근데 예. 성의 없이 헐랭이 뭐예요? 그 근거도 없고 착 붙는 별명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볼링까지 치셨다고. 맞아요 맞아요. 어허. 예 볼링 쳐 다음에 좀 이렇게 3차라도 오세요. 볼링을 치러 새벽 2시에 가라고요? 예. 그 정도만 안 보내줘요 집에서. 예. 예 다음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네네. 예, 헐랭이는 싫으니까요. 그래요.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유도의 역사를 새로 쓴 자랑스러운 유도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두 분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카리스마 넘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귀염뽀짝 개구쟁이 소녀가 되는 작은 귀요미 허미미 선수, 큰 귀요미 김하윤 선수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분씩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플러스 78kg에서 동메달, 선선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유도 국가대표 김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멋있어. 이렇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리올림픽 은메달에서 허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있어. 아, 예. 멋있어. 아, 넉살 어떻게 파리올림픽 열심히 네. 보셨죠? 애 키우느라 볼 수가 없었고 세레머니나 이제 뭐 환호하시는 것들 영상들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짤로 봤던 얘기인가요? 지금 맞죠. 예. 단체로 막 이렇게 쇼츠로 보고 이렇게 정말 그 단합되는 그 모습. 아, 그리고 요새도 쇼츠에 많이 등장하시더라고요. 턱걸이 하는 쇼츠를 제가. 예. 아니 올림픽을 봐야지 싶어요. 왜 턱걸이 쇼츠를 보고 있어요? 올림픽 끝났잖아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아 현재 예. 김하윤을 예. 응원한다. 그래서 닭꼬치 예. 사주면 뭐 화 안 내겠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어요. 예. 예. 닭꼬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김하윤 선수. 떡꼬치. 떡꼬치를. 네. 아 그럼 내가 잘못 들었구나. 닭꼬치. 이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띄엄띄엄 알고 있어요. 작은 부분부터 망가지더라고요. 이게. 자 어쨌든 올림픽 뭐 현지에서도 엄청난 또 고생을 하셨지만 돌아와서도 금이 환영해서 한 달 동안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컴백하자마자 이제 나오신 방송들 보니까 뭐 인터뷰들도 엄청 많지만 맞아. 각종 예능 뭐 최고의 예능들이죠. 뭐 유퀴즈, 런닝맨, 아는 형님, 아침마당 그리고 뭐 그 귀빈 만찬, 행사, 라디오 출연 일정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어우 너무 바쁘셨겠어요 진짜. 어떠셨습니까? 예. 바빴어요. 바빴어요? 바빴지만 즐거웠어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바빴다. 즐거웠어요. 즐거웠죠. 네. 예. 제일 좀 나갔을 때 그 설렜던 프로그램이 맞아, 뭐였습니까? 맞아. 궁금하다. 예. 저는 다 좋았지만 예. 런닝맨이 제일 좋았어요. 아, 김하윤 선수 런닝맨. 네. 예. 그 유재석 그 선배님과 또 이제 재밌게 노셨죠. 네. 예. 왜 런닝맨이 제일 좋았어요? 저 원래 런닝맨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시는구나. 네. 외국 다닐 때도 런닝맨 다운해서 가고 그래가지고 꼭 나가보고 싶다고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예. 예. 어허. 가셔갖고 등 좀 뜯었어요? 아 그게 그걸 안 해서. 아 그냥 또 다른 룰이었구나 네. 그날은. 차에 타 있을 때 제가 유재석 씨 뒤에 앉아가지고 네. 그냥 등을 뜯었어. 재석이 형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예. 김하윤 선수가 등을 뜯었다고 하니까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그죠. 뭘 예. 뜯었을까? 약간 그러니까 이름 표일 텐데 다른 걸 뜯은 것 같기도 하고. 척추를 뜯었나? 이러기도 하고. 아무튼 뭐 아팠을 것 같다. 유퀴즈에서도 뵙고 런닝맨에서 뵙고 그러셨네요. 예. 허미미 선수는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사실 좀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요? 프로들이 약간 좀 예. 인터뷰랑 그런 거 많이 있어서 너무 많은 스케줄에 예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아침마당도 있어요. 아침마당 아침마당이 저는 제일 설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이번 올림픽 선수들의 다양한 방송 일정 중에 저희 방송이 혹시 거의 막차 마지막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체전이 있어가지고 거의 마지막. 네. 자, 베테는 항상 이제 마지막이에요. 끝물. 그래가지고. 저희도 마음 편하고, 오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고. 아 근데 좀 쉬셨어요? 스케줄 이렇게 많은데? 못 쉬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예, 예. 하루에 한 개씩은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힘드셨겠어요? 진짜. 그럼 거의 못 쉬었네. 휴가도 못 가고. 그래서 예. 오자마자 스케줄 잡히기 전에 한국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에 제주도로 바로 아 일단은 빠르게 쉬고 그 다음부터 또 일정을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막 그 각 메달리스트들의 막 사연들도 많이 공개되고 그랬는데 뭐 이제 남주혁 씨와 뭐 톡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허민희 선수 되게 좋아요. 남주혁이란 세 글자에 바로 남주혁 씨가 남자도 설렐 것 같은데 설레지 무조건 설레지 어떠셨습니까? 연락이 와서 저 인터뷰에서는 저 바로 답장해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많이 고민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답을 하는데 그렇죠. 한 글자 한 글자 씹어서 답해야죠 진짜. 어떻게 뭐라고 쓰지 이렇게 해서 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야 진짜 좋습니다. 그 이번 유도 경기에서 김하윤 선수는 개인전 동메달 또 허민희 선수는 개인전 은메달 김하윤 선수는 특히 이제 그 플러스 78kg급 최중량급에서 대한민국의 메달을 가져온 게 24년 만이죠. 김선영 선수 이후 24년. 예. 그리고 허미미 선수는 이제 결승에 진출해서 은메달을 또 캐나다 선수와 함께해서 땄는데 아 그때 진짜 많이 아쉬웠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예. 본인도 좀 그러셨을 것 같고 그죠. 네. 세계 선수권에서는 이겼는데 올림픽에서는 지금 좀 아쉬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유도 이제
엔딩이 좋았잖아요. 네. 혼성 단체전 네. 메달을 따면서 다 같이 하나 되는 그 모습으로 기억하지만 또 개인전 보면서 그 조마조마한 그 느낌들을 이제 기억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 근데 이제 시작이죠 뭐. 예. 스토리가 이제 딱 준비가 됐잖아요.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예. 아 요리라는 단어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승부가 또 이렇게 멋진 승부로 또 이기면은 스토리가 좋잖아요. 또. 그렇죠. 예. 이제 시작이니까. 어, 요리라고 하니까 제가 눈이 괜히 예 갑니다. 그죠? 예, 그죠. 먹는 생각만. 그러니까. 예. 김한 선수는 개인전 메달 딴 뒤에 그 태극기를 지목하는 세레머니를 해서 화제였습니다. 네. 이거 약간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어, 당연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시합에만 집중을 하니까 예. 세레머니는 미리 생각을 안 했는데 예. 그 당시에 딱 끝나자마자 뭐 하지 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뿅! 이렇게?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저는 많이 물들었나 봐요, 속세에. 왜? 광고를 노린 거다. 자연강장제다, 이거는. 이게? 이거는 이 제스처 하나만으로 요 제스처로 광고까지 쭉 가겠구나. 사람이 너무 때가 묻었어. 너무 더럽다. 예, 너무. 아, 보자마자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세신 좀 해요. 아, 정말.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이 사진만 봐도 뒤에 딱 그냥 아무 로고나 브랜드만 있으면 광고야, 그냥. 야, 이 자리엔 태극기에 있는 거고. 그치? 너무 이 순수한 그 표정과 또 약간 그 짧게 자른 머리 그 휘날리는 느낌이랑 그리고 뭔가 김하연 선수가 역시 최중량급 선수다 보니까 이 태극기가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뿅 가리켰는데 예, 뭔가 이게 그래가지고 아, 유도복에 있는 태극기가 이렇게 귀엽게 또 달려있기도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 허미미 선수는 혹시 어떤 세레모니를 이번에 생각해둔 게 있었던 건가요? 혹시? 어, 저는 원래 세레모니 하고 싶었었는데 오. 생각이 없어서 단체전 메달 따고 나서 한영년 때 아, 세레모니 하고 싶었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 요거 요거. 아, 그렇죠. 예. 미스터 손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두 번 손을 뒤집기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손을 한번 뒤집는 스타일로. 넉살이 만약에 그 래퍼 올림픽. 올림픽 종목에 랩이 생긴다. 힙합이 생긴다. 금메달 땄어요. 어떤 세레모니 할 거예요? 아무래도 저 하연님 거 정도 할 것 같아. 아, 나도 이걸 가리킬 것이다? 아니, 그건 바로 저 광고라니까. 아니, 경기는 그날 끝이지만 미래는 계속되잖아요. 이거 제스처 하나로 쭉 가는 거죠. 그렇군요. 가족들 반응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김하연 선수 그 동메달 따실 때 가족분들이 아. 그 관중석에서 막 우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나중에 아셨나요? 아니면 그때 보고 계셨나요? 그때는 그 관중석이 거의 다 프랑스인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태극기가 보이니까 한국인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부모님인 걸 알고 있었는데 네네. 우신지는 몰랐는데 끝나고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 보고 알아가지고 정말 그 진짜 가족들의 반응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감동적이었고 진짜 원정 경기의 그 부담감이 네. 그 작은 태극기 때문에 더 약간 부각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도쿄올림픽이 이제 유도에 어떻게 보면 그 종주국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그렇죠. 열린 네. 올림픽이었다고 보면 근데 그 다음 대회는 프랑스라서 파리니까 사람들이 유도? 약간 이렇게 생각할 그렇지, 수 있는데 그렇지. 프랑스가 유도 쪽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기가 많아가지고 홈관중 장난 아니었죠 진짜. 어 결승전 할 때는 예. 진짜 너무 꽉 차가지고 예. 사람이 완전 매일 정도로 많아가지고 그만큼 프랑스가 유도에 되게 진심이었죠. 네. 프랑스라는 나라가 유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랑하고 아니, 잘하는 선수들 쏟아지고 그래요. 그럼 더 약간 부담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홈에 더 어드밴티지가 네.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프랑스 선수들한테는. 그 뭐 관중이 많이 차 있으니까. 네. 그래도 근데 아무래도 신경 안 쓰이고 그냥 그중에 태극기가 보이고 한국 소리가 들리니까 그거에 힘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야, 태극기 딱 지목하고 멋있어. 해결하는 게 진짜 확실하네 진짜. 상관없다. 예. 뭐 누가 뭐 프랑스 있는 얼마나 오든 상관없다. 예. 허미미 선수는 어떻게 그 파리에서 경기를 치를 때 그 느낌은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그 파리가 너무 유도가 인기가 많아서 예. 너무 사람이 많고 그래서 저는 신경 쓰고 좀 불안했어요. 약간 위압감도 느껴지고. 불안했어. 두 분의 답이 너무 급박해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하네. 불안할 때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다
뭐 목소리도 드는데 아, 그냥 뭐 너무 긴장해서 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시합 나갔어요. 아 그냥 불안한 채로 경기했다. 거의 너무 프랑스인이 많다 이 생각으로 나간 거지. 아, 뭐야 이러면서. 일반인들은 메달리스트가 뭔가 불안을 이겨내고 누르고 나만의 그 경지에 이르는 그치, 그 어떤 그치. 게 있을 거라고 항상 네, 생각하는데 아니야. 선수들도 다 떨치지 않고 경기할 때도 있는 거군요. 어 알겠습니다. 그 지난 도쿄올림픽 때는 제가 유도 중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구함 선수 뭐 은메달 따고 이런 것도 중계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번엔 또 유도를 못해가지고 그냥 두 분 응원만 했습니다. 정말 보면서 예. 예 뭔가 이렇게 한마디 더 얹고 싶은데 네. 예 전문가인 척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아니에요. 또 뭔가 좀 씁쓸한 얘기를 하려다가 뭐 해보세요. 뭔가 뭐 계약이 안 됐나? 무슨 계약? 내가 왜 성적이 안 했을까? 종목별로 계약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너무 좀 찌들어가지고 예. 저는. 그러니까 정말 아,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 아 너무 별로다. 예 오늘 좀 아쉽네요. 아, 취미생활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희가 귀한 분들 모시고 이제 귀한 분들에게 자랑할 네. 게 아시아 최고 래퍼 넉살밖에 없는데. 뭐 질문 중에 뭐 분명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금메달 연금 이런 거 없어요 오늘? 있어요. 뒤쪽에 있죠? 있어요. 거 봐요. 메인 작가도 때가 묻었기 때문에. 사람 다 똑같다니까. 예. 예. 연금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포상금 이런 건 어떻게 혹시 그 여쭤봐도 됩니까? 아직까지는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어. 아직 어떻게 할지 생각 중입니다. 어, 아직 정산이 안 됐구나.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메달을 이번에 그 복수의 메달을 따신 거잖아요. 동메달 두 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이렇게 따셨는데 그러면은 각각 따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각 따로죠. 그럴 종목별로 됐죠? 어. 그래야지. 김한 선수의 표정은 어 네. 그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어 접어버리면 돼. 네. 아니 그렇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어.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담당자를 내가 이렇게 쥐어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직접 가서. 어 그렇군요. 이게 포상금들도 있고 이제 나중에 더 또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넉살 씨가 생각하는 뭐 광고라든가 아, 좋은 기회들이 쭉쭉 쏟아졌습니다. 시작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시작이야.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그 새로 신설된 혼성단체전 그게 이제 온 국민들 정말 감동시켰는데 아 진짜 멋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안바울 선수 딱 그 하면서 모두가 쏟아져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모습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맞아. 받았고 어 유도 선수들이 서로 굉장히 좀 격 없이 친한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거든요. 유대 관계가 엄청 좋다. 어, 원래 되게 서로 좀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무도인들이니까. 아무래도. 예. 네. 어떤 분위기인가요? 선수단은. 어 아무래도 거의 다 동년배이기 때문에 예. 원래도 친한데 그때 방송에서는 더 친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친한데 더 친하게 나왔어요. 야 좀 그러니까 어, 조금 방송적으로 구도가 좋았다. 촬영 구도나 이런 게 슬로우도 걸어주시고 그렇지, 해가지고 아, 머신하는 게 좀 나았다. 아 그 정도 굉장히 친하게 나왔다. 아 근데 이제 안 친한 건 절대 아니고 아, 당연히 친한데 두루두루 다 이렇게 나이대가 비슷하신가 봐요. 또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바오리 오빠 는 좀 많은 편이고 말고는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나이가 그럼 금방 또 친해지니까 안바울 선수는 워낙 이제 국제대회 올림픽 도전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이제 또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아니까 더 감동을 했던 것 같고 그럼 사실 안바울 선수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배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안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딱 그 멋있는 그림 하나 만들었는데 이러면 안바울 선수가 고기 좀 세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야지 오. 후배들한테 그쵸? 잠깐, 그렇죠? 네. 그랬어요가 아니잖아. 어, 약간 뭔가 라스트 댄스 느낌으로 멋있는 그림 한번 후배들이 만들어 줬는데. 완전 그 무슨 영화 유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 그러니까, 딱 됐는데. 영화였어. 근데 그 장면을 바울이 오빠가 완성시켜줬기 때문에. 네. 어? 그 드라마의 한 편의 마지막을 딱 바울이 오빠가 완성시켜줘서.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고기는 없다라는 것이 아직은 없었던 것 같네요. 김민중 선수와 이제 연결된 가게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고기 크게 한번 마장동에서 회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도 선수들은 항상 그 뭐랄까 올림픽 현지에 가기 전에 뉴스 취재 집중 대상이잖아요. 막 줄타기도 일부러 보여줘야 되고. 맞아. 네, 그런 것도 있잖아. 좀 힘을 이렇게 막 연마하는 그 가장 힘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엔 그런 거 없었습니까? 뉴스. 이번에도 근데 항상 하던 걸 해서 딱히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미미는 그 찍는데 로프를 웃으면서 타가지고 그게 또 이슈가 돼서 어 쉬운 거 요즘 쉽나? 어, 그러면 약간 그렇게 안 했어요? 좀 아 좀 힘든 표정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고 네.
했는데. 했는데. 너무 해맑아서. 허민 선수 워낙 웃상이어가지고 아, 뭘 해도 그렇지, 그렇지. 웃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 경기 중에도 잠깐 이제 몰입할 때 그 웃음이 사라질 때가 있는데 또 그러다가 살짝 또 놓으면은 다시 웃는 얼굴이 보여요. 언뜻언뜻. 경기할 때도. 맞아, 맞아. 경기할 때. 네, 보이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좀 웃상이라서 원래 웃는 얼굴 이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긴장도 안 하겠구나. 막 그쵸. 대중적 대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안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인이 얼마 없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질문하기 그렇지만 그 넉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손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죠? 아니 이거 뭐 대화의 맥락이 전혀 그 질문이 지금 왜 나오죠? 솔직히 와, 아니, 그냥 여쭤본 겁니다. 어때요? 약간 견적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이미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좀 뭐랄까 예, 예. 저희가 이제 김치를 새로 담그면은 보쌈고기에 김치를 찢잖아요. 그렇죠. 쫙쫙 이렇게 예. 손가락으로 이렇게 절을 하실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배추김치 찢듯이 예. 어떻게 등 한번 뜯어드려요? 아니 뭐 자꾸 제 등을 뜯어요. 그냥 아니야 저는 안 돼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넉살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면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이유식을 김하온 이철현수 부산 출신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검도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운동을 접한 활동적인 아혁경 선생님의 권유로 중3 때 취미로 유도체육관 등록 사람을 외치는데 쾌감을 느끼고 고1 때부터 선수생활 시작해서 1년 만에 전국체전 금메달했던 유도천재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전국체전 우승 세계내 키 3위까지 오른 한국 유도계 최대 유망주였으나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최종표까지는 패배한 지주 좌절 그래도 2년 뒤 항저우 아시안게임스 금메달을 땄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개인적으로 홍성단체전 2개의 동메달을 획득 축구 김재 선수를 닮았고 별명 푸바오다면서 히바오 강호동 임재가 먹방인지 선수 은퇴 경진을 내길 겁니다. 허위 2002년생 한국인 아버지 어머니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제1급 3세 유도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6살 때부터 조기 유도를 했고 일본 전국대회를 했으며 음왕주로 주목받던 중 2021년 들어가신 할머니 유엔에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 가족을 떠나 한국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했고 한국에 점차한 뒤 본적을 추적 알고 보니 자랑스러운 동립운동가 허석 선생님의 후손이어서 화제를 모았고요. 이번 파리올림픽 개인전의 반칙별로 아쉽게 은메달 혼성단체전에서 은동메달을 따며 은메달 2개의 메달 획득 현재 와사다 대학에 재학 중인 파라파라는 대학생이고 좋아하는 연예인 남주혁 메달을 넣고 남주혁의 장물의 톡을 받아 성적이 됐다고 합니다. 자 시간은 예, 52초. 와, 52초. 너무 쉽네. 양이 너무 많아. 예. 양이 너무 많아. 아, 본인이 잘 했어야죠. 아니, 양이 너무 많아요. 히바우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예. 히바우드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히바우드. 예. 너무 옛날 선수군요. 죄송합니다. 예. 예. 두 분 운동신경이 남다르셨습니다, 보니까. 수많은 종목 중에 김하연 선수는 태권도, 검도, 테니스, 골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왜 유도를 하신 걸까요? 원래 어릴 때부터 운동선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일반 학생인데 취미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취미로 다 했던 종목들인데 아~ 딱 체육선생님께서 그때 유도체육관을 다녀보려서 다녔다가 예. 이제 선수로 갑자기 관장님께서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운동선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도선수의 그 자질 이런 건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이렇게 딱 악의 힘 이런 걸 보나요? 아니면 균형감? 맞아요. 뭘로 처음에 딱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까? 가자마자 낙법을 배우거든요. 저는. 가자마자 던져요 사람을? 아니 낙법. 낙법. 뒹구르고 싹 뒹구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그걸 하라 했는데 제가 바로 해가지고 바로 유도를 시작하게 되면서 네네네. 관장님께서 며칠 보고 선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며칠 보고서 며칠 만에 선수 제의를 와, 그 선생님도 근데 진짜 보는 눈이 대단하신 맞아, 거네요. 맞아. 미래 메달리스트를 알아보신 거니까. 근데 이 운동신경이 혹시 뭐 부모님 중에 뭐 운동을 뭐 하셨거나 이런 분이 있나요? 약간? 아니, 운동을 선수를 한 게 아니라 다 어머니, 아버님도 다 좋아하세요?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아, 네. 그럼 운동신경이 좀 있구나. 이렇게 또 받은 게 있구나. 야 낙법. 시작하자마자 낙법은 어떻게 배웁니까? 뭐 이렇게 딱 매트 위에? 이렇게. 네, 매트 위에서. 후방낙법, 측방낙법, 회전낙법 이렇게 다 배우는데 제가 다 따라 바로 해가지고 바로 이 감각이 타고난 거거든요 진짜. 와 멋있다 진짜. 후방낙법 그 탁 뒤로 확 넘어지면서 손바닥을 팍 치는 거 그거 맞죠? 네, 네. 한번 해볼래요? 넉살? 여기서요? 후방낙법 F가 없는데 왜 제가 맨바닥에서 아 이게 잘 배우면 되니까 머리 깨져요 저는. 제 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후방낙법 하면서 그렇죠.
남을 업어칠 때, 맺힐 때 쾌감이 느껴졌다라고 하셨는데 김하은 씨. 여기가 좋아. 예. 이게 멘트가 좋아요. 남을 맺히는데 쾌감을 느꼈다. 사실 저는 관장님이 그 소리로 뽑으신 게 아닌가. 이제 하느님이 맺히는 소리고 이 소리는 야, 이 맺히는 소리는 진짜다. 이러면서 야, 그 소리에 하신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이거 보고. 맺힐 때 쾌감이 어떤 느낌인가요? 딱 운동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기술 거는 것만 연습하고 넘기는 건 안 하는데 네네. 딱 거는 순간 딱 넘기는 순간 아 이런 맛에 유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 휘리릭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네. 오, 처음에 넘긴 사람이 누구였나요? 코치님이었나요? 아니면 그 체육관에 다 같이 다니는 체육관 다니는 사람들. 아 친구나 뭐 그런 사람. 네. 아 같이 배우는 네. 배우는 사람들. 그 친구는 안 다쳤죠 그래도? 처음에 받을 때는 다.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받으니까 아~ 네. 경험자, 경력자분들을 배치는 거니까 선배가 받아주면서 네. 이제 그 사람 낙법도 좀 하시고 그러면 그분은 이제 영광이네요, 그죠? 김하은 선수한테 1호 매침 당한 사람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처음 매침을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 이 매침은 이러면서 이 맛은 이러면서 이건 메달이다 이랬을 네. 수도 있죠. 허미미 선수는 6살 때부터 아버님께 또 이렇게 유도를 배우셔가지고 굉장히 조기 교육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른 스포츠 쪽은 생각 안 하셨던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해봐서 네, 유도밖에 안 했었는데 유도만? 전, 네. 초등학교 때는 클라이밍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클라이밍? 네. 오. 다녔는데 예. 좀 유도만 해줘서 좀 시간이 없어서 네, 포기했어요. 아, 이것저것 같이 하셨구나. 네. 클라이밍은 어떠셨어요? 막 확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네. 그것도 재능이 재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잘 올라가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그 힘이 대단하신 거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허미미 선수는 복수 국적자셨다가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적응하는데 뭐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힘들어는 딱히 없었는데 운동이 제일 힘들고 예. 진짜 수면도 다르지만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 사실 뭐 어느 나라나 그죠. 운동하는 거 자체가 힘들죠. 사실은 이 그거를 다른 나라에 와서 그거를 계속 이제 생활하는 게 원래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워낙 힘들어서 그냥 운동이 더 힘들고 한국 생활은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 문화권이 다른 데서 이제 또 생활한다는 게. 그렇죠. 예.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운동하는 거예요. 네. 몇 시간 동안 보통 하나요? 한 시간 반 새벽 운동. 그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아침 먹고 낮잠 자고 오전에 또 다시 9시 10분 20분에 일어나서 낮잠을 자는데 9시 20분에 일어난다고요? 네, 아침 운동하고 아침 운동하고 네, 잠깐 자고 잠깐 낮잠 자고 오전에 운동하고 낮잠 자고 오후에 잠깐. 운동하고 네. 이제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야간에 각자 기술 연구하고 이렇게 야간까지요? 네. 와, 그럼 거의 하루에 한 그렇지, 뭐 하루 10시간 이상 정도. 한다고 봐야겠네요. 그 생활을 이제 쭉 올림픽 준비하면서 하시는 거죠? 네. 올림픽 아. 준비하면서도 네. 하는데 평상시에 네. 선수촌 들어가면 항상 그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야, 아. 네. 진짜 아,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기 싫어. 것 같아요, 진짜. 네. 난 못해. 그럼 오히려 올림픽 현지에 갔을 때가 오히려 좀 이렇게 스케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도 그렇지. 8일에 가면 새벽 운동을 안 해가지고 아, 네. 근데 대회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게 하루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보면서 네. 중계하는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막. 어떻습니까 진짜 선수들은? 근데 저희 그걸. 평소에도 평상시에도 하루에 자유연습을 10판씩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그러니까 그 어차피 대회를 하루만에 하니까 그걸 상정하고 훈련을 계속 하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 저걸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한 번 게임하는 거 중계하는데도 이게 그 선수들의 고통이랑 막 힘주고 뺐다가 완급 조절 이게 맞아.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힘든데 맞아. 보는 게 결승까지 쭉 가니까 하루에 그러면은 좀 자신의 어떤 순위를 대충 이제 가늠을 하고 이 내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체력을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나요? 첫 게임 때 이걸 다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는 안 되고 무조건 일단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절을 안 돼요. 그러니까 그치? 하나 그렇지. 떨어지면 거기서 끝이니까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네. 유도가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와 모두 그래. 벼랑 끝 승부예요. 유도하는 분들은 진짜 체력도 좋고 근력도 네. 좋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
시비 붙지 말라는 이제 종목 중인 1등이죠. 유도가. 아 이제 또 선수들은 네. 피해 다녀야죠. 자이. 그런. 큰일 나죠. 예. 예. 식단 관리가 참 궁금합니다. 유도 선수 어떻게 좀 이렇게 체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게 좀 관리해요? 허민희 선수는 드시고 싶은 걸 어떻게 참는 저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걸 다 먹고 다 드시고? 네. 신경 안 쓰고 그냥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체급이 이제 57kg급이면은 그렇게 해도 딱 개체량 할 때 문제 없나요? 아니면 네. 대회 때는 또 조절 확 해야 되나요? 조금 3일 전에부터 조금 3일? 네,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에서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은? 네. 완전 굶어요 3일 동안 막 그러면? 그 네, 딱 그 무게 네, 맞추느라? 네. 그 전에는 다른 식단은 없고? 네, 없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은? 저는 요즘에는 파스타가 좋아해서 파스타? 네. 몸에 좋죠 파스타 그러니까. 선수들이 파스타 많이 드시더라고요 진짜 약간 축구선수들도 축구선수들도 네. 그렇고 힘을 내는 탄수화물로서 네. 그게 밀가루가 아니죠 파스타가 그게 아니에요. 아마 그쵸. 그 듀럼밀인가 그래가지고 네. 맞아 맞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파스타라서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도 네.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또 뭐랄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러니까 야채도 코끼리가 먹는 양을 먹어서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듀럼밀을 이렇게 쌓아놓고 아무래도 땅콩을 막 1kg씩 먹으면 그러니까. 견과류를 예 일정량이 예. 있는데 그렇게 드세요, 배상재 씨가. 전복 파스타를 먹으니까 전복 대회 이렇게, 이렇게. 대회 나가듯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김하윤 선수는 강호동 씨가 인정한 먹방 인재입니다. 이야 이게 국내 최고 존엄에게 인정받으신 거잖아요. 예, 진짜인 거죠. 제일 좋아하시는 최애 음식이 어떤 거세요? 원래 치킨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샤브샤브에 빠져가지고 샤브샤브를 자주 먹고 있어요. 샤브샤브는 건강식인데. 그러게요. 네. 예. 샤브샤브 좀 바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 번에 많이 포와서. 건져서 네, 한 방에 네.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담갔다가 약간 맞아. 익었을 때 꺼내는 그 기다림이 사실 싫어하는 분들 맞아 맞아 예. 그 이제 훠궈나 그 샤브샤브 쪽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어느 정도 텀이 아무래도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들고 와서 거기다 쏟아놔요 나중에 질겨지잖아요 아래쪽에 좀 조금 더 익어도 괜찮아요 예, 빨리 먹는 게 나으니까 저번에 보니까 그냥 생고기를 씹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고기에 소스 찍어가지고 허미미 선수는 남주혁 선수의 톡을 받아서 이제 성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하윤 선수는 나만의 스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 누굽니까? 배우 중에 있다. 이동욱 이동욱 배우? 네 이동욱 씨가 그 가장 최근작이 뭐지? 저는 이동욱 라이프 라이프? 예 라이프? 라이프가 어디서 나왔죠? 라이프가 아닌가? 라이프 이미리 숲 작가님 아, 예. 그것도 꽤 옛날 건데 그런가요? 예. 그렇군요. 이동욱 씨의 어떤 점이 가장 좀 드라마 찍을 때 드라마 할 때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배우의 네. 그 모습 물어볼 것도 없지 그냥 멋있지 뭐 이동욱 남주혁이면 뭐 말할 게 있습니까 예. 사실?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은 그 질문이 필요 없는 질문이 아니야 필요도 없고 이거 최고 그렇죠. 그냥 최고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장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뜯어봐야 되는데 굳이 거기는 그러니까. 장점이 널려 있으니까 왜 이동욱 씨를 이렇게 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좋거든요. 특별한 포인트가 있나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한번 꼭 같이 한번 뵙고 싶다 이런 느낌인가요? 방송에서라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룰을 설명해드리고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 이동욱 그렇죠. 그 김민재는 그 김민종 선수가 그렇죠. 네, 좀 많이 닮아가지고 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민종이한테 다 그 그 살찐 김민재라고 사람들이 네, 잘못된 정보. 네. 네. 뭘 헷갈리셨어요? 아니요. 물 먹다가 제가 쳤거든요. 근데 팀원 그 같이 올해 단체로 생활을 하시잖아요. 팀원들이 이렇게 같이 훈련도 받고 네. 마피아 게임 하시죠? 네. 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잘하겠구만. 잘하겠어. 지시어가 좀 뭐 다 읽으실 필요 없고 어차피 여기 써드리고 한 번도 계속 얘기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포커페이스 잘 하시나요?
허민이 선수 잘 안 내시는 걸로. 제일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좋죠. 아, 계속 웃어요. 계속 웃고 있어. 아, 이게 어. 그냥 이 상태가 이미 웃고 계신 얼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읽기 어려워. 아, 유도도 이제 수싸움이지 않습니까? 계속 잡기 네. 싸우면서 네. 막 어디로 할지 이거 대응해야 네. 되니까 표정 관리가 중요하긴 하겠어요, 진짜. 아, 표정에서는 안 읽고. 그건 아니에요. 네. 시선?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쪽으로 돌리려면은 사람 시선이 그쪽에 집중이 딱 되거나 뭐 근육이 이렇게 자꾸 움직이거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가? 아, 그런 건 아니구나. 어쨌든 요렇게 요소 싸움, 손 잡는 싸움이 있고. 만화를 너무 많이 봤나? 만화 보면은 네, 항상 거기서 뭐 열로 가나 막 이러면서 막 지면 반대로 와 상대편 선수가 이제 직구로에 뭐 이러면서 지면이 이쪽을 많이 밟고 있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오른 발가락이 살짝 이쪽으로 돼 있는데 들어온다 막 이런 거. 들어온다. 한 1초도 안 걸리는 거 한 40페이지 분량으로 거기서 그러니까, 나오니까 막. 최고수들의 싸움에는 사실 그냥 기본을 최고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마지막 장면 진짜 좀 감동이 딱 있더라고요. 다 같이 딱 나오시는데 무슨 진짜 영화 장면 느낌으로. 그러니까.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혜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오늘은 카리스마와 귀요미를 동시에 겸비한 파리 올림픽 영웅들, 자랑스런 유도 국가대표 김하윤 선수, 허미미 선수, 그리고 베텐의 국가대표 래퍼, 자랑스런 넉살까지 함께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피아 게임 들어갈 텐데, 유도 선수들이 근데 뭐 이렇게 마피아 게임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이에요. 아, 허미미 선수 처음이세요? 네.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는 좀 알고 계시죠? 네. 심리전. 예. 네. 김하윤 선수 좀 해보신 느낌인데? 네, 저는 자주는 아니고 한 번씩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때 승률은 좀 어땠어요? 좀 잘 속였어요? 마피아로 많이 안 골라줬죠? 네. 그리고 김하윤 선수가 마피아여도 무서워서 지목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윤 너 마피아지? 이랬는데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계속 밀어붙이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이거 네. 한마디만 해서 아니야 넌 아니구나. 나 아니면 꺾는다. 그래요. 자, 그럼 일단 룰을 설명해 드릴 텐데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제도 합치면 어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의 백상, 2차의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호호이. 통이 바꿨어요, 통을. 저희가. 그 전통이 너무 대타가지고. 그 전통은, 그게 전 거가 잠시만 요거거든요? 카메라라도 좀 보시고,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누가 위에 갉아먹을까? 아니. 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손바닥 살짝 닿는 걸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한 5년 썼으니까. 야. 진짜, 아니, 이게 자연보호를 여기서 이렇게 심하게 하네. 자연이 좋아해. 자, 본인이 마피아일 경우에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마피아 아닌 척을 해야 되는 거고, 막 자백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마피아지 했는데, 네, 맞아요. 뭐 이렇게. 그런 거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 거에 속지 않아요. 마피아세요? 예.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가지고. 손으로 잘 가리시고. 자, 한 명에게만 마피아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크 주제는, 공통이에요. 광고를 찍고 큰 돈을 네. 받는다면 찍고 싶은 광고는 돈은 어떻게 쓰고 싶은지. 아, 두 분은 사실 이제 네. 눈앞에 다가온 일이죠. 아니 작가님이 제 네. 얘기를 듣고 여기서 했네. 아, 방금 바꾼 거다? 방금 쓴 거네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얘기 듣고 방금 쓰신 거 같은데 이거. 광고 찍고 큰 돈 받으면 어떤 광고를 찍을 거고 광고로 뭐 한 몇억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쓸 건지 즐거운 상상이죠 정말. 정말 즉흥적인 대본이에요. 그리고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지금부터 1차 지목 전까지 한 번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공격받더라도 마피아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셔야 돼요. 네, 제발 그것만 해주세요. 사실 저 오늘 그 가수 효린 씨가 나와가지고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해버렸거든요. 마피아세요? 예. 네. 저는 이제 작전인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아니라고만 좀 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쪽지는 잘 감춰주시고요. 예, 혹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주머니에 넣어주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예. 넉살은 먹었죠 벌써? 안 봐요 안 봐. 누가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딨어. 라디오 나와서 그냥 게임하는데요. 있어요 또. 예, 제가 봅니다.
그거 상품권 모아서 집 살라고 정말. 예, 쏠쏠해요. 자 그러면 넉살 씨가 한번 시범을 두 분께 예. 보여주시죠. 광고 금액이 이제 커다란 목돈이 들어오면요. 얼마로 설정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갈까요? 좀 꿈의 금액으로 갈까요? 꿈의 금액은 없어요. 아, 그만 10억 정도로 갈까요? 10억을 받는다. 네, 뭐 이제 본인이 손흥민인 줄 알아. 몇 년 단위 계약이겠죠. 아, 이거 꿈의 아니, 내가 하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정도로 하면은 네. 일단 뭐 요즘에는 전 취미 생활에 지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 집도 있다는 그런 거라면은 작업실 일단 좀 작업을 좀 해서 작업실 좀 큰 데로 구하고. 아, 일단 무슨 광고? 광고부터. 예. 하, 제가 무슨 광고를 찍을 수 있을까 진짜, 정말. 진짜 뻔뻔한 토크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광고로 내가 10억을 땡길 거냐. 네. 요즘에는 제가 아무래도 뭐 보드 게임 관련 네. 땡튜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드 게임 광고로 근데 10억을 주실까요? 보드 게임 광고. 보드 게임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 저도요. 아, 저도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예. 예. 근데 워낙 좋아해서. 그러면 보드게임 테이블 광고로 할까요? 테이블? 보드게임 테이블을 판다? 네, 네. 그걸로 10억을 받는다? 10억을. 이 전세계 사람들 그 테이블에 열광하는 거지. 넉살이 그 광고와 테이블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광고를 이제 딱 찍어가지고 협찬도 받고 왜냐면 이게 실제로 제가 그쪽 취미를 좀 딥하게 좋아하다 보니까 제작을 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게 디테일하게 막 작은 서랍도 달고 안에는 또 가죽도 달고 안에 주사위가 굴러가지 않게 이렇게 약간 경사도 만들고 테이블 안쪽에 되게 좋은 원목이랑 안에 가죽이랑 좋은 거 쓰고 뭐 컵홀더도 만들고 하면은 엄청난 가격으로 넘어가요 이제. 아무튼 그런 광고를 찍어가지고 예. 그 테이블을 놔요 방에. 10억을 받으면 뭐 할 건데 왜 테이블 지금 본인이 네. 갖고 싶은 거랑 찍고 싶은 광고랑 너무 지금 헷갈려요. 그게 그거예요. 저는 요즘에 소소한 행복만 뭐 현물로 받을 거예요 현물로? 그렇죠. 뭐 근데 그러면 아무튼 그 금액으로 예. 책장도 좀 사고 아무튼 넓은 방이 좀 필요해요. 공간이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근데 그게 집을 넓힌다. 집을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작업실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이제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따로 만드는 거. 맨케이브를 만들겠다. 그렇죠. 근데 맨케이브라기보다는 같이 하는 좀 그런 거기 때문에 네네. 이 문화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남자들이 이제 자기만의 취미 생활하는 방을 갖는 게 이제 꿈이죠. 그렇죠. 공간을 만들고 싶다. 예. 맨케이브라 그래요. 동굴 그렇죠, 속에 그렇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작업실을 넓히는 비용으로 쓰겠다. 10억을.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는 거죠. 예. 작업실도 뭐 하나 있으면 좋고 옆에. 그 정도로 10억이나 깨지나요? 아이 뭐. 나머지는 대충 어디 이제 주식으로 날릴 것 같은데. 코인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예,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저축하겠죠. 요즘에는 사실 큰 지출 없이 그냥 살고 있어서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이게 무슨 10억이면 알겠습니다. 그럼 뭐 10억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100억은 받아야 돼. 그렇죠. 예, 100억 정도는 예. 돼야 진짜 꿈을 펼칠 수 있는데 100억이면 뭐 할 건데요? 100억이면 일단 내가 100억을 받나 광고비로 100억 하면 100억 있으면 은퇴할게요 그냥. 아 그냥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조용히. 아 그냥 예. 은퇴를 해버린다 파이어족으로. 네네네.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작업실도 쫙 꾸며놔서 그냥 아예 그냥 방 하나에서 앨범까지 쫙 처리될 수 있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건 얼마 안 하거든요. 한 2, 30억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간 5억 정도로 맨케이브 그놈의 맨케이브 만들고 그리고 뭐 그때도 벨테 예. 와야 돼요. 아, 제가 멀리 있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갈게요. 뭐, 그 정도? 예. 근데 사실, 진짜 실질적으로 뭐,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정도. 제 취미 그 어떤 정도. 공간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즐기고 네. 살 수 있는 네네. 그 정도. 네네. 은퇴를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면, 100억이면 뭐, 충분하죠. 자, 그러면, 허미미 선수는 어떤 광고를 좀 찍고 싶고, 원하는 액수,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10억 정도 받는다. 더 높나요? 이미 받았네. 아니 안 받았어. 이미 씨 이미 주머니가 넉넉하시죠? 아, 표정이 그거네. 나 이미 한참 많이 받았는데 지금 뭘 물어보는 거지? 이런 사람들. 야 넉살이 힘들구나. 이성으로 친근하게 생각했네. 취미 공간 확보? 그걸 왜 그 방에 왜 없지? 더 주면 더 좋으니까. 예. 저는 두 개 있는데 네네. 하나는 저 화장가 좋아해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뭐 화장품 그런 거. 아, 화장품 광고. 아, 그거 좋죠, 좋죠. 네, 그렇지. 그리고 예. 제가 음료수 중에 저 포카리스웨트 엄청 좋아해서. 어. 예. 오케이, 오케이. 포카리스웨트. 어,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예. 막 말해보면 괜찮아요. 네. 화장품과 네. 이온 음료. 이온 음료. 그쵸. 네. 예. 오, 그걸 찍어가지고. 잘 어울려. 어, 한, 이제, 제품당 10억씩 받았어요. 뭐 있을 겁니까? 아, 뭐하지?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거. 제일 하고 싶은 거.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갈 것 같아. 지금 10억이나 있는데 어디로 뭐 얼마나 호화판으로 가시려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시려고? 파리로? 아, 뭐또 파리로? 파리로 안 가고 그냥 저는 여행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냥 뭐 하와이. 어, 하와이. 아, 괜찮네요. 여행을 아직 제대로 안 가보셨구나. 그렇지. 너무 운동만 하시느라고. 약간 휴양지 쪽을 찾으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몰디브로 가세요. 왜요? 가보고 싶었어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 네. 대리만족? 하와이는 완벽한 휴양지는 아니고 뭐랄까 아예 그쪽으로 가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몰디브 정도 가줘야. 이야 그렇군요. 어, 10억 정도로. 10억 정도면은 드라마를 하나 제작해가지고 네. 남주혁 씨가 주연으로. 10억 가지고 안 된다고. 10억 가지고 안 돼요. 소박하게 찍으면 되죠. 남주혁 씨는 많이 챙겨드리고. 뭐 한 5분 나오겠어요? 그 정도로. 모노드라마, 모노드라마. 모노드라마? 예. 그래요. 주역 없고 튀어라고 하시면 되고. 아, 친구들과 여행. 여행. 아니, 근데 좀 소소하다. 예. 그 여행, 아직 이제 그 어린 거의 학생 나이니까. 그렇죠. 예. 운동, 또 운동을 거의 평생을 해오셨으니까 다른 거 하기가 좀 쉽지 않았죠. 그렇죠. 예, 운동만 하니까. 여행 가고 싶었구나. 시간이 예. 없고 그래가지고. 네. 그럼 여행, 만약에 하와이로 가면은 친구들 것도 쏘나요? 아니면 N분의 1인가요? 친구들이다. 네? N분의 1? 아니 그럼 그 질문이라고 해. 아니 10억으로 친구들이랑 간다니까 나는 다 데리고 간 줄 알았지. 가서 새우 몇 마리 사. 새우 몇 마리 사고 아, 네, 가재까지도 안 사도 돼요. 더치페이 해야죠. 여행 비용까지 내주는 건 너무 세요. 그죠? 아이 뭐 도, 국내면은 뭐 기름값 정도 내도 되는데. 그렇죠. 아이 하와이 비행기 타는 건 좀 그렇죠. 비행기 너무 비싸. 너무 멀어요 하와이. 맞아요, 맞아요. 꼭 화장품과 그 이온 음료 광고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그러면 어, 김하연 선수는 어떤 쪽 광고를 지금 노리고 계신가요? 저는 치킨을 좋아해서. 어. 치킨 광고. 아 치킨. 예. 양념 쪽이세요, 프라이드 쪽이세요? 언니 아니에요. 왜, 왜, 왜? 어, 미미치 벌써 왜? 치킨 하나에? 왜 나 아니야? 치킨 나 좋아해. 어, 아까도 진짜요? 아까도 얘기하긴 했잖아요. 아까도 저는 안 됐잖아. 미미치. 아,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미미씨가 공격적이야. 너지? 아니에요. 미미씨가 그 배신전할 때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했거든요. 역시 네. 숨기고 있구만. 공격적이에요. 저는 치킨 언니죠. 언니죠. 네. 치킨 아까 뽑기 전에도 치킨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어, 저도 들어가지고. 네. 어, 그러면 치킨 양념 쪽이세요? 후라이드 쪽이세요? 어, 후라이드에 양념 찍어 먹기. 아, 아 찍어 먹기를 네. 좋아하시는구나. 그건 저랑 좀 비슷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또 이상적이죠. 네. 어, 그러면 만약에 치킨 광고로 한 10억 땡겼다. 뭐 하실 겁니까? 일단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효도? 네. 효도 비용은 어느 정도? 어, 좀 10%인가요? 디테일, 디테일. 예. 10% 정도. 10% 정도? 어, 1억, 1억. 어,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 자동차, 예. 자동차 교체. 자동차 교체? 자동차 1억. 제 자동차 교체. 10%가 10억에 10%니까 부모님 자동차 한 대 정도는 아, 갖다 네. 드릴 수 있다. 현금으로 일단 드리고. 아 현금으로 그냥? 네. 네. 오케이. 그리고 제가 나온 학교 선수들한테 그 발전 기부를 해야 되나? 발전 기금. 기부 기부. 기부 기부. 이야 넉살 그 힙합 후배들한테 네. 발전 기금 낸 적 있어요? 저는 후배가 없어요. 다 경쟁자예요. 아, 어차피. 잠재적 경쟁자. 그리고 그 순위도 제가 제일 낮아요. 아, 그들이 저보다 대부분 앞서있어요. 아, 기부를 받아야겠네. 저는 받아야 돼요. 그래요. 가서 지금 문 두들기고 내놓으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돈 내놔. 레오나 귀마가라고 하고 싶고. 안 돼, 안 돼. 아, 후배들에게 발전 기금을 기부한다. 네. 와, 멋있다. 예, 그리고요. 아, 그, 다 기부할 거예요? 아니죠? 예. 그러고. 오케이. 저도. 예. 놀러 가겠습니다. 어,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어?
미미 선수가 하와이 간다고 하셨으니까 하윤 선수는 같이 조금 하와이. 같이 오~ 오~ 같이요? 괜찮, 싫어하는 거 같아요. 같이요. 유명하구만. 하와이도 섬이 여러 개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섬으로. 섬이 여러 개네. 그러니까 그렇지, 본섬도 있고 마우이도 있고 뭐 빅아일랜드 있으니까. 그렇군요. 같이 가요? 혼자가. 치킨에서 상처 받았네. 상처 받았어. 그리고 또 돈 많이 남았어요 지금. 한 제가 보기에는 8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 제 차를 바꿀 것 같습니다. 아, 차를 바꾼다? 네. 차 어떤 거 좋아하세요? 뭐 SUV 아니면 스포츠카 아니면 뭐 맞아. 전기차 드림, 어떤 스타일? 저는 SUV 좋아합니다. SUV 좀 큼직한 거. 네. 여유 있게. 튼튼한 거.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또. 7억 남았어요. 브랜드에 따라 달라. 브랜드에 따라 달라. 한 6억에서 7억 남았는데 아껴두겠습니다. 아, 저축한다 미래를 위해서. 네. 현명한 선택이네요, 진짜. 그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30% 정도를 내가 쓰고 싶은 거 확 쓰고 나머지는 든든하게 저축해놓고, 그죠? 와, 정말 그러고 싶다. 치킨 광고. 저는 사실 좀 이제 또 전업 방송인이다 보니까 예. 광고에 대한 욕심이 꽤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아니 잠깐만. 예? 전업 방송인이라서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돈 욕심이 있는 게 뭘 방송인이면 꼭 욕심이 있어야 그게 뭡니까? 뭐 이제 이런 국가 영웅들처럼 예. 딱 그걸 하고 광고를 딱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아, 그래도 광고 꾸준히 찍으시던데. 꾸준하진 않죠. 어딘가에 자꾸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예. 그런데 이제, 일단 그, 게임. 예, 게임 광고 찍어가지고. 그 축구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온라인 그 예. 축구 게임을. 예. 그래서 뭐 거기에 저희가 얘기했던 광고 비용 정도를 이미 쓰신 분이에요. 게임에. 예. 게임 광고랑 그다음에 맥주 광고를 꼭 찍고 싶습니다. 아, 맥주. 예, 제가 꿀꺽 이렇게 먹는 모습을 꼭 좀 한번 어필하고 싶어요. 예, 너무 시원해 보일 것 같아요. 거기서 원래 이제 진짜 맥주가 아니라 그 음료로 대신하는데 그냥 맥주 드신 거죠. 대체품 말고 진짜 맥주 주십시오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쪽에서는 보통 이제 하루 종일 네. 마셔야 되니까 대체품으로 어떻게 다른 걸 맥주 흉내낸 걸 그렇죠. 드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게 무슨 소리죠? 됐고 음식도 페어링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거 맥주에 어울리는 걸로 예. 좀 깔아주십시오. 꿀꺽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정말 청량함과 시원함을 확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찍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저도 치킨이나 피자 쪽 예, 그런 쪽 배달 음식 쪽 예, 제가 맛있게 먹을 자신 있거든요. 치킨이랑 피자면은 하나의 브랜드가 떠오르네요. 혹시 아세요? 네. 공교롭게도 왕자와 공주 그 나라와 예. 치킨 공주님이도 예. 되시네요. 그럼 같이 찍어도 되겠네요. 그 예. 브랜드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치킨과 피자 하면은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패션 뭐 그만 왜 광고 많이 찍고 싶어요? 왜냐면 전 단가가 낮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개 찍어가지고 10억을 메꿔야 되거든요. 패션 네 패션은 좀. 아무래도 모자겠네요. 그게 제일, 모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게 제일 편하긴 하죠. 예. 네, 그런 것도 있지만 포함해가지고 또 그 요즘 광고가 꼭 저는 광고 공부학과 나와가지고 광고의 트렌드를 좀 분석하고 있는데 그 꼭 TV 광고 하나 땅 이거는 이제 빅 모델들이 하는 거고 예. 저 같은 이제 소소한 모델은 또 인터넷 광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패션 뭐로 얼마 두 분 왜 단체전 어디서 터지셨어요? 어디서 단체전 분위기 나오는 포인트가 많아요. 포인트가 많은데 터질 포인트가 많은데 어디서 터지셨어요? 너무 많이 진짜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아. 수요가 없는데 저렇게 많이 찍으려고 하는 느낌이죠. 아니 땅콩을 1kg씩 먹으니까 이 식대만 감느라고도 그걸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만두 광고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 만두 업체에서 이제 그 하루 종일 먹어야 되니까 뱉는 통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치? 제가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무슨 소리세요? 그냥 네. 먹었습니다, 계속. 벌받습니다. 지옥 가서 남긴 음식 먹어요. 이러면서 다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그쪽 업체에서 굉장히 감동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두를 진짜 다 먹었다? 광고하면서? 아니 그 맛있는 걸 왜 뱉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할까요? 예,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쓰고 싶고 금액은 이제 어디에 쓰실 거예요? 아 쓴다. 예. 쓸 곳은 많죠 뭐. 네네. 일단 뭐 게임에다가도 조금 환원하고
게임 광고 찍고 다시 게임에 사용하는 거. 숨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보드게임 광고 찍고 예. 보드게임 사니까. 아,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리고 좀 차도 좀 바꾸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 차가 지금도 좋지 않아요?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벌써? 아니 그냥 또 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일단 오케이. 아이언맨처럼. 어허. 예. 그리고 또 요즘 그 시계가 그렇게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 이제 예. 또 고가의 시계를.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 그쪽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 모든 게 종합해봤을 때 결혼을 앞둔 사람과 비슷한 패턴이네요. 그게 뭐예요? 차를 바꾸고 예물을 준비하고. 결혼 앞둔 사람이 차를 바꿔요? 아이가 있다면요. 지금 국가 영웅들 모시고 양말은 좀 삼가드립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양말은 삼가지고. 순서가 중요합니까? 예. 예. 다 좋은 거죠. 예. 예예예. 예, 예. 자 게임한다고요. 자, 그 정도로 저는 요즘 그 사고 싶은 것들 좀 이렇게 약간 소비 욕구가 치밀어 오르는 게 그 정도입니다. 네. 어, 시계? 시계가 아니 왜냐면 제가 카타르 네. 아시안컵 갔다가 못 볼 걸 네. 봐버렸어요. 어떤 걸 또 보고 전 세계 최고의 시계 브랜드들이 거기서 박람회를 그렇죠.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약간 아직도 혼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능력도 안 되는데 되게 고가의 하이엔드 시계를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카타르에 진짜 네. 거기 귀족들 돈이 그냥 남아도는 분들이 네. 사는 시계들인데 제가 그걸 함부로 봐버려가지고 그 시계도 다음 단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무슨 리차드나 뭐 엄청 비싼 고가의 그러니까. 브랜드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시계들이 많아서 티어들이 높아가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이름도 모르는 뭐 장인들이 네. 막 뭐 10년 걸려서 만든 시계 그러니까. 막 이런 그런 거 함부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은 또 시계가 약간 또 로망이 네. 있죠. 자, 그 정도로 하고 네. 우리 손님들 오셨으니까 이제 한번 누가 좀 느낌 오시나요? 전 님이. 어? 아, 하얀 선수 님이 갑자기 치킨 얘기 나왔을 때 언니잖아요 이게. 아, 바로 공격 들어온 게 오히려 수상하다. 네. 어. 미미 선수는 저 언니요. 어, 서로를 지금 아, 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밌어. 넉살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무래도 물어볼 것도 없죠. 배성재 씨가. 네. 왜요? 패션 광고에서 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패션 광고에서? 네, 이거는 확실히 거짓말의 냄새가 난다. 썩은내가 아니, 난다. 예. 왜 썩은내가 나죠? 오늘 고른 모자도 정말 형편없는데 또 저 형이 자꾸만 이거 자꾸만 이상한 욕심을 낸다. 이 모자 말이죠. 재질이 도대체 비닐입니까? 천입니까? 네,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더 한번 평가해주세요. 아니 그니까 뭔가 뉴욕도 예예. 아 뭔가 모르겠어요 전혀. 방수입니까 모자가? 어 예. 방수 기능도 있는 것 같고. 묘한 재질의 그 모자를. 예예. 아직 날이 더워요. 땀이 안 빠져 저 재질은. 아 아내가 흥건할 걸요. 아 미안합니다. 아 죄송해요 형님. 이 모자는 저희 그 고정 멤버 네. 김지영 씨가 네네. 뉴욕에서 선물로 사와서. 아 그래요? 선물한 모자. 아하. 이런. 이런 함정을 밟았고 심지어 버석버석한 재질이지만 네네. 굉장히 시원합니다. 통풍이 잘 돼서. 아, 기능성이구만. 잘못 봤네요. 예, 예, 모든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김지영 씨 고정 멘트가 있죠? 죽일 거예요. 역시 지영 씨는 다 보는 눈이 있어. 멋쟁이는 달라. 자, 어쨌든. 아, 그러면 예. 정정할게요. 예. 난망이 영 별로예요. 모자는 문제가 없네. 어. 상의가 문제네. 아, 옷이 문제다. 그 흰 안에 입은 티랑 받쳐 입으면 완벽했을 텐데 비빔밥에 갑자기 다른 걸 넣네. 약간 뭔가 갑자기 다른 재료가 들어온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아이돌들이 극찬을 해주는 셔츠인데. 아, 그래요? 바지는 뭘 입으셨죠? 바지, 공줄 바지. 공줄 바지. 아, 큰일 났구만 오늘은 얘. 자, 어떻게 저희 어이없는 대화를 들으시면서 저희 중에 혹시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고. 근데 두 분은 단어가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예. 계속 말했던 말 하셔가지고. 너무 광고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한 형이 아닌데. 아니 전 진짜 찍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치킨 피자 그리고 광고 홍보학과를 나왔다는 얘기까지 중간에 하시고 인터넷 광고라는 얘기도 하시고. 인터넷 광고요? 예. 패션, 맥주, 게임, 만두 그리고 자동차, 시계, 뭐 게임 예.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넉살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땅콩이 나왔어요. 땅콩. 제가 땅콩을 뭐 1kg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맞잖아요. 맞긴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왜 했을까? 어울리지 않는 얘기거든요. 아니요. 땅콩은 나올 수가 없는 게 작가님은
대본을 와서 쓰세요. 그러니까 저희 대화 중에 나온 걸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치킨도 안정권, 땅콩도 안정권이. 아까 땅콩도 저희가 대화 중에 게임 시작 전에 했잖아요. 게임 시작 전에 했나요? 네. 게임 시작 전에 했죠. 아, 그래요? 그건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작가님의 어떤 그 뭐랄까 게으른 그 본질이 저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아요. 여기 와가지고 어? 녹슬 광고 얘기하네. 광고로 돈 벌고 이거에 싸서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몰디브는 어떨까요? 네. 몰디브는 안 나오죠. 아니, 하와이를 가신다는데 굳이 몰디브를 가세요? 이거 정말 어이없는 말 아닙니까? 아, 왜? 그게 왜 달라? 그쵸, 좀 이상하죠. 아니, 왜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 진짜로. 몰디브는 정말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곳이니까. 부부는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친구도 많이 가요. 예, 네, 그래서. 몰디브는 보통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는 맞아요. 곳인데 네, 두 분이 하와이 여행 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몰디브를 가세요. 이거 굉장히 휴양지는 몰디브가 짱이에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전혀. 예. 가장 수상한 건 베디입니다. 패션? 어, 왜 빵 터지시죠? 이거 봐. 분위기가 분위기가 요즘 예. 그 블로코어 룩이라고 해서 그 블로코어 블로코어 룩 블로코어요? 예, 예. 블로코? 블로코어 코가 블록하다 이거야? 블로코어 예. 코어가 블록하다 그래서 아. 블로코어 근데 이제 예, 그래가지고 아 코어가 블록하다고? 예, 스포츠웨어를 예. 이제 일상복으로 입는 그 네. 패션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 저지라든가 그게 언제 유행 맨날 언제 다 항상 유행했어요 옛날에. 아니 요즘 여자분들이 많이 입으시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패션이 트렌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그쪽이랑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지라든가 이런 유니폼을 입는 모습 안 입잖아요 한 번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예, 예. 단 한 번도 안 입어요. 아니 많이 입고 와요 요즘. 그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블로커 룩 쪽으로 한번 해도. 나쁘지 않고 뭐 나이땡이나 아디다땡 같은 네. 나이땡에서 배성재 씨 이번에 저희 그 축구 저지 광고를 좀 입고 찍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벨링엄이랑 같이 혹시 무슨 경기 아닙니까? 무슨 선수 유니폼인데요? 축구에는 형 몸이 없는데? 아다마 트라우. 아, 상체가 굉장히 큰. 자 여기까지 하고 어떠세요? 서로를 계속 지금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저요? 그렇죠. 어 갑자기 저로 바뀐 거예요 두 분 다? 저는 인터넷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이요? 네, 인터넷 광고라는 걸 따셔가지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광고 홍보학과라서 뭐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너무 뭐 이상한 얘기 자꾸 했어요. 광고를 유심히 본다고 했었나? 아니 왜 그러지? 아니 그 전공 분야니까. 전공이 있다 보니까. 저 같으세요? 네. 왜? 왜요? 너무 많이. 아, 너무 떴다. 네. 광고를 너무 많이 얘기하긴 너무 많이 했는데. 어, 저 중에 뭐 이렇게 나올 만한 단어는 없는데, 네. 사실. 그러게. 그렇긴 한데. 근데 두 분은 얘기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단어가. 그러니까 저, 하연 씨는 기부, 후배, 뭐, 치킨? 치킨은 그 치킨일 리는 없고 본인이 써놓은 단어를 그냥 읽으면 어떡해요. 발전 뭐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예. 딱히 이렇게 거슬리는 건 없었고 이미님은 진짜 없었어요. 뭐 화장품, 음료수, 하와이 정도밖에 없었어가지고 친구 넉살은 어떠세요? 보시게요. 저는 아예 아니면 뭐 넉살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저는 뭐 전혀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저는 전혀 저는 진짜 아니에요. 이번에 근데 만약에 진짜 베디가 아니면 저는 두 분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비슷한 느낌이신데 한 분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치킨이 좋아요? 피자가 좋아요? 저요? 베디, 예. 저 치킨이 좋죠. 왜? 왜 물어보죠? 아니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길래 치킨 피자라고 하시네요. 와 한 방에 찍고 싶나 저거를? 그러면 브랜드는 하나밖에 없는데 벌써 찍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에요. 예. 미미 선수는 좀 다른 쪽으로는 눈 돌릴 생각 없습니까? 왜냐면 한 번 하이 선수 의심해 보고 뭐야? 저 의심해 보고 예. 넉살은 전혀 아닌가요? 네 아닌 것 같아. 정확하세요. 예. 확실합니다. 저는 아, 이 선수들이 너무 이제 때묻은 세계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좀 속고 있어요. 아까 패션 할 때 빵 터지는 거 매트 위에서는 이렇게 속이지 않거든요.
서로 정정당당한 겨루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베디 같은 경우에는 한 판으로 진 거죠 지금. 나가 떨어진 거죠. 아예 그냥 진디겨 버렸다 뭐 이런 느낌. 지금 그렇죠? 제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바로 이제 골든 스코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 힘드실 거예요. 오케이, 죽어봅시다. 예. 그럼. 죽어봅시다. 자, 그럼 1차 주목 가볼까요? 네네. 자, 한 판이냐 골든 스코어냐. 아 근데 아니면 진짜 큰일 나는데. 가리키면서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넉살. 끝까지 끝까지 나를. 형님 오랜만에 상품권 좀 가져가겠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좀 너무 떠든 감이 있네요. 어 왜 없지? 진짜. 자, 그러면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면 난 진짜 큰일인데. 철. 마피아가 맞지 뭐. 아닙니다. 자. 아 진짜? 뭐야? 아니 어린 친구들을 너무 하는구만. 갑자기 얼굴 빨개지셨어. 와. 아니야? 와 모르겠다. 모르겠다. 와 이 두 분은 모르겠다 진짜. 읽을 진짜? 수가 없다. 야, 요 근래 한 2년 정도 사이 중에 진짜 진짜 무서운 분들이네.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근데 진짜 포커페이스가 강한 분들이어가지고. 와 대박이네. 진짜 대박이네. 와 이 야 야 이 어린 친구들 하와이? 하와이를 가? 어?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를 야. 굳이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 아니, 하와이 아 아. 와, 나 진짜 대박이네. 어. 이 둘 중에 한 분이라는 거 아니 지금? 미미 씨, 하연 씨. 야, 이 세상에 귀신이네, 진짜. 아니 근데 넉살이라고 저도 믿었는데 잘하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와. 진짜 오랜만에 와, 오랜만에 대박이네. 꼭 잡아내고 싶네요. 예, 이 승부. 제가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두 분을 꼭 이런 뭔가 추리로 잡아내고 싶네요. 몰디브 아니면 하와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와이를 먼저 얘기하신 건 미미 선수시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하와이를 같이 가겠다,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거기서 넉살이 갑자기 몰디브 갔어요. 몰디브는 안 나오죠. 어떻게 살려 몰디브를. 네? 여행 가고 싶습니다. 같은데. 몰디브로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몰디브야 이러면서 또 달려 된다고요. 당연하죠. 지금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겁니다. 제가 여행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저는 진짜 아닌데. 아,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넉살 지금 거짓말하는 거면 이따가 반으로 접혀요. 저를 진짜 네. 산산조각 내주세요. 제가 만약 마피아라면 오늘은 진짜 대박인데? 두 분이 양쪽에서 쥐어짭니다. 두 분이 양쪽에서 빨래처럼 짤 수 있어. 끌어당기면은 그냥 반으로 부엌 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겉절이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이렇게 잘하시네. 어쩜 연기를 이렇게 잘해? 저 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두 분은 이제 워낙 친하시니까 서로 네. 뭔가 그동안 대화했던 패턴과 좀 다르고 뭔가 어색하다 이런 느낌 없나요? 그러니까 치킨제로 원하는데 치킨 하고 싶다 하니까 언니랑 같이 광고 그 무슨 뭐 찍을 때도 치킨이라 했잖아. 그래 넌 이미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나중에 그거 동영상 돌려봐봐. 언니 거기다가 치킨을 얘기했거든. 아니야 이거 내가 보니까 저도 누군지 대충 느낌이 옵니다. 누군데요? 미미 씨. 저 아니에요. 미미 씨. 아니에요. 왜냐면 그 뭔가 얘기를 되게 일찍 지시어를 소화를 한 것 같아. 얘기를 하고 진짜? 자기가 마음이 좀 이제 안정감이 드니까 대화한 다음에 바로 하연 씨를 치킨 언니네 나 치킨이 찍고 싶어요. 치킨이 나오는 순간 언니네 하연으로 보고 마음이 되게 편하다 지금. 저 얘기 때문에 저는 더 넉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허미미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굳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면 김하연 선수를. 저는 미미님 같은데 왜냐면 하연님은 정말로 억울해 보였어요.
치킨이 좋다. 난 정말 프라이드에 양념을 찍겠다. 그 얼굴이었는데. 맞아 맞아. 나 진짜 나 치킨 몰라. 내가 치킨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느낌인데. 네. 그건 진정성이 확실히 있었는데. 넉사 어떻게 오늘 빨래처럼 짜도 되죠? 아니면 자꾸 뭘 자꾸 짜고 찍고 왜 그러세요? 아이. 그럼 2차 제목 한번 슬슬 가볼까요? 가야죠. 아 근데 진짜 말도 안 된다. 너무 잘하세요 두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피아 진짜 인정.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다. 김하윤 선수는 누구 같으세요? 저는 갑자기 미미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계속 치킨 치킨 거리면서 저를 계속 의심해가지고. 근데 지시로 그냥 친하잖아요. 지난데 너가 나 골랐잖아. 아 공격이 어설프게 들어왔다. 아 진짜. 진짜 근데 우리 작가님이 오늘 조금 피곤했는지 네. 그냥 지지어를 치킨으로. 아 뭐 생각하기 귀찮다. 아니요 저희가 치킨. 저희가 상품에 치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치킨이 나올 가능성은 오케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허를 찔렀을 수도 있지만. 5년 만에 한번 허를 찌르는 날이 오늘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5년이면 쿨타임이 돌 땐 됐는데 아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는 와, 저는 허미미 잘하네. 선수는 진짜 잘하네. 허미미 선수라면 진짜 하와이밖에 없어요 단어는. 예, 왜냐면 다른 단어는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명을 얘기해버린 이온음료 이 정도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허미미 선수라면 하와이 예, 그다음에 넉살이라면 몰디브. 전 뭐 많죠 단어가. 저 죄송한데 카와이를 하와이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사람 안 됩니다. 다른 네. 다른 이슈로 카와이. 하면 안 됩니다. 아, 여행 카와이로 가고 카와이야, 싶어요. 카와이. 안 돼요. 야 세상에. 인정 안 해요. 와 이거 누굴까. 허민 선수 누구 같으세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고민 중. 네. 어 그 넉살과 김하연 선수 중에. 한 명은 이제 골라낼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잡고 싶은데 전 미치겠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두 분의 연기 둘 중에 한 명 정말 억울해요. 와 다르다. 오랜만에 진짜로 만났다. 와 이게 유도 선수들이라서 이제 눈싸움이나 이런 기싸움에서도 전혀 밀리는 모습이 없는 전혀, 분이니까 전혀. 역시 승부욕이 승부의 세계로 들어오면 달라지네. 그러니까 이게 겨루기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근데 사실 눈빛은 미미님은 눈빛은 앞이에요. 좀 아닌데요. 저는 허민이 선수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넉살 씨나 김하윤 선수의 그 눈치를 봐. 눈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맞나 거짓말 중인가 이걸 체크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렇다고 하윤님이 안 보진 않아요. 저 녀석인가 미미 씨인가 그래서 탁탁 보긴 한다고. 네. 자 그러면 소신 투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자 마지막 2차 지목 여기서 마피아가 승리하면 상품권 가져갑니다. 와 근데 진짜 잘한다. 이거는 정했습니다. 저는 물고 물릴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세요. 하나 둘 셋 미미님. 어 미미님 아, 두 표. 진짜 아닌데요. 김하윤 선수 한 표.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허미미 선수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직 표시면 안 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한다. 괴물이다 괴물. 진짜 마피아계의 괴물이 나타났어. 좋다. 모르겠다. 이거 뭐야? 모르겠다. 넉살이 이렇게 잘할 리가 없었죠. 요즘 내가 대충 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다음 경기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 사람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넉가지 마피아 오늘 유도 영웅 김하윤 허미미 선수를 모시고 마피아 게임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그 억울하게 죽었고요. 그 다음에 세 분이 남았는데 허미미 선수가 결국 지목됐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정체를 밝혀주세요. 허미미 정체는? 저 시민이에요. 아! 시민! 아! 마피아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누구 같으세요? 둘 중에. 누가? 언니가. 아직도 와, 모르겠어요? 언니네. 아직도 모르겠죠? 언니 같은데. 언니? 김하윤 언니? 아니면 넉살? 누구 아니, 패를 언니. 먼저 볼까요? 나한테? 네. 김하윤 선수? 네. 정치를 공개해주세요.
아 진짜 했구나. 저는 마피아입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게 지시어 뭐예요? 지시어가 치킨이 아니었는데 예. 학교에는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후배 기부 아~ 학교입니다. 아 이런 아 이런 아 너무 아깝다. 단어가 안 보였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거 자, 뭐, 원래 생각을 했던 거여가지고 근데 딱 학교가 나와서 오 대박 쉽게 가네. 네. 너무 자연스러웠네요. 이제 그 메달리스트들이 이제 막 기부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를 우리가 안 썼어.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아예 그건 생각도 안 했는데 아니 기부 후배 발전까지 썼는데 학교를 안 썼는데 내가 아니, 기부 그래서 그래서 학교만 안 적으시고 아, 미미씨,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 고민이 선수는 정말 억울해 보였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이? 아니, 그럼, 그 공격이 진짜 공격이었네. 그러니까. 치킨 톤이 좀 이상하다. 어허. 저렇게 치킨 좋아하는 사람이 저런 톤으로 얘기하려면. 언니 진짜 치킨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지. 그건 알지. 그건 안다니까요. 아, 네. 그건 알. 아, 네. 의심이 느낌이 이상했던 거죠. 야 김하연 선수 초고수네요. 근데 진짜 이거로는 전혀 패턴이 안 바뀌어서. 야 잘한다. 그러니까 인정이다.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정입니다. 허민 선수 약간 지금 배신감이 예. 미안해. 아~ 체급차 때문에 맺힐 순 없고 이따가 넉살만 맺히시면 돼요. 파프리로 미안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예, 자 아, 오늘 넉가지 마피아의 두 분 유도 영웅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도 선수 두 분이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파리올림픽에서 온 국민을 이렇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저희 베텐까지 오셔가지고 소소한 게임하면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예. 하연님이 미미님한테 마피아 정을 탁 잘하라. 야, 내가 마피아다 이러면서 딱 보여. 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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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피아 종이야. 딱 보여. 그러니까. 아우, 그래. 허민 선수 너무 억울한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또 바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다음 대회, 전국체전 준비 네. 들어가신다고. 네, 네. 또 바로 막 담금질 들어가시는데. 준비 운동 차원에서 넉살 등 뜯기 뭐 이런 한번 해볼까요? 아니 왜 자꾸 체급을 맞추려면은 하연님이 이제 배디를 어떻게 한번 타격기는 없나 유도에 뭐 이렇게 타격기요? 아, 팔꿈치로 때려라. 코를 뗀다든지 턱 돌려라. 너, 뭐 아까 배성재 DJ 코 좀 꼬집어 주세요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 코를 뽑아라. 자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예. 두 번째 라디오인데 예. 너무 재미있고 처음에는 좀 긴장해서 아,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예. 가면 갈수록 풀리고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예. 마피아까지 잘 속여가지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럼 탄 분들은 못 이겨요. 허민 선수 어떻습니까? 예.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아 진짜였어. 모든 게 진짜였어. 그러니까 예. 다음에 그 또 체전 끝나고 또 대회 약간 공백기 그때 이제 또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앞으로 몸 관리 잘하시고 네. 절대 부상당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멋지게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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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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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속이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잘한다. 너무 잘하셨어. 예. 아 기술 좋네. 아 근데 단어가 안 보였어. 김한수. 안 써 진짜. 아, 학교구나. 학교가 나올 줄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 학교 걸리면 끝이에요. 뭐 제가 모교에 기부하겠습니다. 예? 예? 바로 당첨이지 뭐. 바로 바로 한 판이지. 아 근데 진짜 만약에 이렇게 학교 걸렸으면 조금 힘들었을 거. 그럴 수 있죠. 뭐 그쵸 기부하고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렵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얘기하죠 뭐. 뭐 학교로 나 멍청아지. 학교로 나왔냐고 물어볼 걸요 저한테. 학교로 나. 넉살이 학교 여는 순간 학교 안 다녔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사진 하나 찍으시고. 네. 네. 상품권을 또 겟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네, 여기 한번 쭉 써주시면 어떻게 네, 여기 이렇게 여기 사이에 같이 써주시면 네 어디에 계세요? 하나 둘 셋
감동했어. 진짜 잘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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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전국체전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네. 요 위로 제가 요거 더 힘들어. 아, 네. 예, 배송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한 번 때문에. 아, 억울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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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셨구나. 어디서 감사합니다. 아,